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알림 설정 기능 개선과 전이 대비 등락 금액 표시 설정 기능 추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업데이트에 나섰습니다. 우선 알림 설정 기능 개선은 단기간 등락 알림 설정 개선과 방해 금지 모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단기간 등락 알림 개선은 알림이 자주 발생하는 저가의 암호화폐의 알림 푸시 수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입니다. 알림 중복 발송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는 알림 기능을 사용자가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기능입니다. 시간 설정이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만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 사용자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안드로이드 오레오 버전 미만은 분 단위로 시간 설정 시 00분으로 자동 조정되며 시간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오레오 버전 이상은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 금액 표시는 온오프 기능 추가가 핵심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 회원들만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거래소 탭 우측 상단 설정을 선택한 후 전일 대비 등락 금액 표시 온오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업비트는 조만간 PC와 아이폰에서도 전일 대비 등락 금액 표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 트레이딩뷰 차트 도입에도 나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차트 분석 경험을 제공합니다. 트레이딩뷰 차트는 업비트 차트 우측 상단의 차트 선택 도구에서 트레이딩뷰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는 업비트 모든 마켓에 적용되며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설정한 지표는 템플릿 기능으로 저장해 이용하면 됩니다. 템플릿 기능은 로그인 시에만 노출되고 로그인한 계정에 따라 별도 저장됩니다. 업비트 차트 우측 상단의 차트 선택 도구에서 기본 차트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기존 기본 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플랫폼은 PC 웹에서만 가능합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업데이트가 이뤄진 부분은 곧바로 공지할 것이며 업비트 개발 일지를 통해 더 나아진 업비트의 기능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